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구독자분 오셨으니까 전부터 보고 할게요. 네. 네, 들어오세요. 좀 애매하네. 아, 지나가봐요. 얼굴 안 나와. 예, 거기 앉으세요. 예, 얼굴은 안 나와.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 정도면 돼, 그 정도. 예.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끝나면 불러주세요. 네. 성이 어떻게 돼요? 김, 어디 김씨? 김의 김씨, 김의 김씨. 성만 말하면 돼요? 이름만 말하면 돼요? 이름은 말하지 말고 네. 성만 말하면 되고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9이요. 올해. 올해 네, 39. 81년생. 81년생? 네. 삼재꼈네 본인? 그래요. 올해부터요? 어. 신유생 닭띠? 닭띠요. 네. 그 삼재는 3년 동안이에요? 그치. 앞으로? 그럼 어떻게... 큰일 났네. 그냥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 남자가 만나기만 하면은 뭐 저 만났을 때는 잘 안 되다가 꼭 헤어지면 엄청 잘 되고 바로 결혼하고 막 이래요. 저도 이제 결혼하려고 만나기는 하는데 막상 만나면은 저랑 참고 만나긴 하는데 막상 만나면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좀 헤어지고 나면 걔네들은 바로 결혼하고 뭐 엄청 본인이 돈도 쓰고 전 돈 많이 쓰고 그랬죠. 걔네들 다 먹여 살리고 밥도 다 갖다 바치고 맨날 반찬에다 주고 집에서 왜냐면은 이제 결혼하려면 그런 모습도 혹시 본인은 보여주고. 만났을 때 남자들이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았나? 그러니까 저 만날 때는 잘 안 되니까 헤어지고 나면 네. 잘 돼서 결혼하고 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삼재 전이라도 지금 현재 그 신유생이야. 네. 그 생일은 몇 월 달이에요? 11월. 신의 사주가 좀 높은 사주란 말이야. 네. 신의 사주가 높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남자한테 잘해줘도 그 남자는 받을 것만 다 받아먹고 다 떠나게 돼 있어. 다 떠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본인하고 있을 때는 일이 안 돼. 뭐 내가 어떤 걸 추구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다니고 또 늘 돈이 말라. 네, 돈 없어가지고 맨날 말라. 내가 돈 다 쓰고 그렇게 해서 되더라고. 본인도 힘들어지고 그 사람도 힘들어져서 결국은 둘이서 합의하에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야. 우리 이 상태로는 너무 힘들다. 우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러고 나서 돌았으면 그 남자는 벌써 일이 잘 되기 시작을 하고 취직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바로바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세서 사주가? 신의 사주가. 신의 사주?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39살인데 이제 39 된 거잖아. 네. 늦은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야. 아니면은 어디에 두 번 결혼하는 남자를 만나든가. 두 번째 남자. 그런 대로 가야지만 본인이 그걸 늘리고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많이 빌고 살아야 될 사주야. 남자한테요? 아니 신한테. 신랑님한테 많이 빌어야 돼요 본인은. 이거는 왜 그런지는. 본인들은 나는 왜 그래야 돼?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럼 본인네 집안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위에 때로 올라가서 내 바로 위에 엄마 할머니 또 친가부리 쪽에 뭐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쪽으로서 그 위에 조상까지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공덕을 쌓던 분들이 있어요. 많이 빌고 사신 분이 있었을 거란 얘기야. 정말 장독대에서 물만 떠놓고도 빌던 분이 계셨을 거고 아니면 어디 뭐 절에 가갖고 매번 빌고 계신 분이 있었을 때고 그런데 그게 본인 때에 와서 끊어졌든가 엄마 때에서 끊어져가지고 그게 갑자기 교를 바꾼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끊어진 단절된 집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고 수도 많았을 거고 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네. 그리고 항상 내 주위에는 구설이 따라다녀.
남들이 나를 시기하거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밉보인다거나. 네, 맞아요. 응? 네. 그런 게 많이 따라다녔을 거란 얘기야. 네. 방법은 지금 여기 앉아서 방법을 내줄 수는 없어. 일단은 본인이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나서 신령님한테 제가 지은 제가 제가 이제부터 신령님한테 최대한대로 나는 그러면 제가 빌어 갈 거니 그러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업장을 소멸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 제가? 이제부터 간단하게 어디 가서 점만 보고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야. 점 봐야 똑같이 나와. 너 힘 받아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점 보면? 집안에 혹시 옛날에 할머니나 엄마가 단지 모셔놓은 분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건. 예단 같은 거 해갖고 천 같은 거 이불장 안에 모셔놓은 거 있는데? 물어봐야겠다. 그런 거 보이거든? 그런 걸로 해서 받아놓고서 모셨던 그만큼 공줄이 센 집안이란 얘기야. 그런 집안에서 갑자기 뚝 끊어져서 그분들을 그냥 안 모시고 그분들을 갖다가 대우를 안 해줬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니? 자손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궁금한 거는? 저 결혼 늦게 하면은 몇 살 때쯤 하면 늦게? 마흔셋, 마흔넷 요 정도에 보인다는 얘기야. 지금 결혼 운이 그러면... 현재는 결혼 운이 안 보여. 하고 싶어도 본인이 지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지금 네 마음 자체가 맞아요. 또 상처받기 싫고 또 두렵단 말이야. 이제 지금 남자가 그지? 서른아홉 네. 잘 넘겨라. 그러면은 마흔하나부터 마흔세살까지의 결혼 운이 들어와. 아. 왜? 삼재가 다 이제 끝나갈 무렵 아니야. 그치? 이 삼재가 끝나가고 나서부터는 결혼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본인한테. 그리고 이 삼재는 꼭 풀어주고 가. 본인은. 지금 9수의 삼재야. 9수의 삼재야. 몸쪽으로도 지금 위도 안 좋을 것이며 자궁쪽도 약해. 네. 맞지? 네. 밤이면 괜히 속이 뒤틀려. 그리고 항상 명치끝이 꽉 막혀 있단 말이야. 이유 없이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지금 어떤 날은 뒤집어져가지고 식은땀도 꽉꽉 흘려, 그지? 몸조심해라 하신다. 건강검진 해봤어? 아니, 요즘 안 해봤는데. 위 내시경 한번 해봐라. 신트름은 자꾸 올라오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위쪽으로 상당히 안 좋으니까 검사 한번 해보고. 네. 그러면 결혼 늦게 하면은 마흔하나부터 마흔세살까지에 이때 인연줄이 하나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거야. 대신에 네가 삼재의 이 3년간은 나 죽었네 하고서는 엎드려서 빌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 한 군데 점집을 정해놓든 어디를 절을 정해놓든 가서 초밝히고 빌어라. 백일기도 하고 다녀. 그리고 다녀야지 나한테서 좋은 재물을 가진 남자가 나타날 수 있고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배우자 인연줄을 넣어주신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거는 인연줄이 막혔어. 선녀줄이 많이 막혔고 본인네가 선녀줄이 강하고 칠성줄이 강해. 집안이 또 명이 이렇게 긴 집안은 아니야. 본인네 집안이 명이 좀 짧은 집안이란 얘기야. 아마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지? 그 칠성줄도 강하단 말이야. 많이 칠성님한테 빌어야 돼. 칠성줄이 뭐예요? 우리 북두대성 7원 성군이라 해서 칠성님이라고 있어. 그분들한테 많이 빌어서 명을 이어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들이야. 이분들한테 많이 빌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어느 순간 내가 위암이 걸릴 수도 있어. 너 올해 굉장히 조심해야 돼. 9수에 삼재. 보험 많이 넣어놨어요. 보험?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은 거지. 하고 나서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치?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암이 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하라고 돈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예방이라는 거는 내가 그 병이 안 걸리게끔 만드는 게 예방이야. 그치? 그 예방을 잘하라는 거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지금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내가 누구를 쉽사리 믿지도 않고, 내가 누구를 갖다 남자를 만나도 내가 이 남자한테 확실한 믿음과 확고함 뭐를 주지를 않았단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애들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나? 나를 정말 좋아했나? 이런 거를 못 느끼고 너 진짜 나 좋아하니? 이런 말을 수없이도 들었을 거야. 근데 나는 좋아해. 이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줬어.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어. 어? 다 해줬어. 난 그래서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지만 너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람한테 줄 거에 대한 거 머리하고 마음하고는 절대 안 맞게 줬단 얘기야. 머리는 충분히 줬어. 그렇지만 네 마음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은 주질 않았단 얘기야. 그리고 남자가 나보다 위에서 나를 좌지우지 하는 꼴을 못 봤기 때문에 네가 네 손바닥 안에서 남자를 갖고 놀라고 하고 그런 면이 강했단 얘기야. 그런 것 같아. 응. 그래서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인연들은 스치는 인연이 되었던 거고 내가 모든 거를 다 줘도 내가 힘들게 번 돈 나도 쉽게 버는 돈 아니고 그치? 나도 힘들게 번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 최선껏 다 했다. 그건 머리가 한 거야. 마음이 아니야. 내 진정한 마음을 그 사람한테 진실을 보여줬다면 그 사람들도 떠나지는 않았을 거야. 그치? 그러나 그 인연은 어차피 갈 인연, 스치는 인연이야. 나한테 돌아올 인연, 나의 신의 사주가 높은 이 인연은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41살부터 43살 사이에 인연줄이 보인다. 결혼운이 보인다. 너 배우자 인연이 들어올 거다. 그렇게. 그러니 3년만 네가 정성껏 빌어라. 3년만 정성을 들여라. 그러면은 평생 같이 할 동반자, 배우자 엮어주마 하시는 거야. 지금 돈도 문제지. 살고 있는 집도 솔직히 본인 지금 혼자 살아? 네. 어찌어찌 꾸려간다. 어? 월세지. 네. 요만큼 벌어서 요거 내고 나오면은 나 솔직히 커피 한잔 사 먹을 돈 간당간당 남아, 그치? 응? 그 금전문은 올해는 힘들어.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100을 벌어. 그러면 101만 원이 나가. 나간 돈이 많아진다고. 200을 벌면 202만 원이 나가. 늘 항상 약간의 적자가 생길 거야. 그런데 그 문이 기회냐, 올해지. 올해는 좀 힘들어. 근데 올해 후반 지나고 나서 내년이 되잖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문은 열릴 거야. 내가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은 남는다는 얘기야. 응? 그렇게 될 거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풀려나갈 건데 본인이 3년 안에는 남자를 만나도 그 인연은 다 스치는 인연이다 생각해. 또 퍼주고. 올해부터 또, 3년? 또 퍼주고 많은 인연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자식은 없겠네요. 본인 자식은 없어. 남의 자식은 남의 남자가 됐고. 아들이 하나가 보인다. 근데 마음으로 안 와라. 본인 자식은 없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삼신의 벌전이 들어와 있어 본인한테. 네? 삼신의 벌전. 삼신 할머니. 벌전이 좀 있어. 어? 네? 그게 뭐예요? 예전에 낙태를 했다거나 유산을 했다거나. 벌전. 그게 벌. 그 업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게 없어. 아이가. 아이가 생겨도 또 낙태가 되거나 유산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업은 또 짓지 말란 얘기야. 응?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유산, 저 피매라. 그렇다고 그냥 살 순 없잖아. 아직도 젊은데, 그지? 그냥 스쳐가는 남자라도. 그냥 이 남자가 나랑 결혼할 남자가 머리 지지 마. 너의 인연은 41살부터 43살에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네. 3년만 곱게 나자.
3년만 잘 나 버텨봐. 그리고 3년 안에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근신한다는 생각으로 살아. 그리고 몸이나 갖고 내 몸 건강 건강 챙겨. 특히나 올해 기해년에 건강 챙겨라. 분명히 가서 병원 검진 받아봐, 위에 대해서.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3년, 신사 3년 딱 낳고 나면, 지나고 나면 아, 잘 견뎠다 이런 말 나오게끔 해서 그거는 내 자신이 근신을 해가면서, 내 자신이 신을 대우해가면서 내가 신한테 잘못했습니다. 나는 신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동안에 우매하게 살았습니다. 어?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3년을 버텨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 남한테 그만 퍼주고, 남한테 그만 하고, 또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나를 가꾸고 나, 내 건강을 돌보고 그리고 살아란 얘기야. 네. 또? 보낸 남자들이 그냥 결혼하고 나서 본인 혼자서 속이 쓰리지. 그지? 네. 아쉽지. 그 아쉬움을 이제는 없애야 될 거 아니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해줬지, 답은. 분명히 어디 가서 초를 밝히든, 어? 절을 다니든, 어디 점집을 가가지고 그냥 한 군데를 정해서 초를 밝히든, 빌어야 돼. 그래야 네 인생 펴. 39. 내일 모레면 40이야. 그치? 네. 그 안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집 한 채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니. 자존심은 세다만 그 자존심을 갖다가 헛자존심으로 하지 말란 얘기야. 우리가 신에서 신의 눈으로 이렇게 내려봤을 때는 정말 웃겨. 말이 안 돼. 네가 그래봐야 너는 하나의 미물이고 인간이야. 나 잘났다고 살지 마. 나 이쁘다라고 살지 마. 얼굴 곱상하게 생겼다고 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마음이 우선이야.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 그 사람 진실적으로 만났을 때 그 남자한테 이제는 그만 주고 받아야지. 그 문 열어줄게. 네. 여기에선 충분히 해줄 수는 있어. 응? 그 문 열어주고 네가 나를 믿고 우리 신령님을 믿고 내 할머니를 믿고 찾아 들어온다면 너 문 열어줄 거야. 알았어? 네. 다른 거 뭐 가족 거 궁금한 거 없어? 가족? 별로 가족에 대해서 깊게 생각도 안 한다만 그래도 아, 남동생이 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는 데? 몇 살인데? 지금 89년생. 89년생?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는 데? 직장은 다니는데 막 이상 돈도 안 모으고 돈만 쓰고 게임만 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올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수가 많다. 왜냐면 기해년에 지금 뱀띠란 말이야. 삼재가 들어와 있어. 그게 또 삼재예요? 응. 그지? 사유축이라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야. 근데 너희 집안에 벌써 삼재가 둘이야. 그치? 네. 근데 뱀띠 같은 경우에는 뱀과 돼지는 충이 들었어. 좀 부딪히는 게 있다는 얘기야. 올해는 좀 사고수가 많을 거다. 너는 질병적으로 조심해야 되지만 네 동생은 다치는 거, 어디 가서 시비 붙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 욱하는 성정 죽이라고 해라. 말도 안 듣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라도 던져놔. 너 내가 어디 가서 점 한번 봤는데 너 올해 너무너무 안 좋고 삼재란다. 관제가 보이고 어? 이러는 상황이 되니 너 조심하랜다라고 분명히 전해줘라. 남의 말 잘 안 들어. 아니, 안 들어. 오로지 지가 최고야. 지가 제일 똑똑하고 지밖에 몰라. 어? 그런데 또 마음 한쪽으로는 여리면이 강한 아이야.
한쪽이 여리단 말이야. 마음 한쪽이.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도 욕을 먹어. 그 아이는 너희 집안 자체가 그래. 엄마 쪽이 센지 아빠 쪽이. 아빠가 김씨고 엄마는 성씨가 어떻게 되셔? 윤씨야. 파평년? 그런가? 엄마가 신의 사주가 높다. 근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별 공방수가 들어와 있는데 헤어지셨니? 아니요. 요즘 사이가 안 좋아.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는 소리 안 해? 그런 말은 안 해. 좀 떨어져서 지내든가 아니면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둘이서 이혼한다는 소리 나와. 응? 둘이 지금 부딪히면 서로가 정말 못 잡아먹으면서 안달이야. 열심히 들어서 그러더라. 너는 그래서 그것도 지긋지긋해. 맞아. 어려서부터 좀 지긋지긋했어. 응? 네 동생은 너보다 더 느껴 그거를. 그치. 같이 사니까. 걔는 좀 예민한 아이고. 걔는 더 느껴.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나가 있는 거야. 분명히 조심해. 관제 보이니까. 동생이야? 응. 조심해라. 응?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돌아가신 분 있어? 다 돌아가셨는데 전부다. 얼마나 됐어? 다 오래돼가지고. 친가? 외가? 다요. 친가 외가 다? 네. 어제 보나기 들은 천도 같은 거는 다 했어? 다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잘.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너희 집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 공덕을 쌓던 분들이 다 없어지시니 그게 거기서부터 스톱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 엄마 아빠가 편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편하지 않으니 자손들도 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각자가 알아서 살았단 얘기야. 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지구성 나가서 내가 나 혼자 성공해서 살 거야. 첫 골만 안 봐도 내가 살 것 같아. 이러고 나온 게 둘 다 똑같단 얘기야. 어? 그런데 거기에서 남성 편협이 생겨. 네가 누구도 쉽게 믿지를 않아. 그러면서 다 퍼줘. 왜? 떠날까봐. 떠나는 두려움 때문에. 다 퍼준다는 얘기야.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마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떠나는 이유가 그래. 그리고 그 남자한테 확신과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더 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너한테 살이 좀 있어. 너 자궁에. 너 자궁도 되게 약하거든. 자궁 쪽에 살이 좀 있어. 업이 있다. 자궁살이 껴있다. 그 자궁살도 풀고 가야 된다. 삼재의 자궁살이 9수야. 자궁살이 뭐야? 자궁살은 내가 만약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일이 잘 안 돼. 잘 나가던 사람도. 사업을 하던 사람도 사업이 갑자기 막 망하기 시작해. 점점 힘들어져 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하고 관계를 하고 나면 돈줄이 막혀. 그리고 떠나. 이게 자궁살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해 줄게. 그래서 무슨 어떤 살이 꼈을 때 이런 살을 풀어준다 이랬을 때는 그걸 풀어주고 나면은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오시는 신도 같은 분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 지금이야 여유가 없겠지만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일단은 어느 한 군데 가서 잘 마무리하고 내가 공을 들이고 일단은 너는 업장을 먼저 소멸해 달라고 얘기를 해. 삼신에도 빌어야 되고 칠성줄에도 빌어야 되고 너는 그렇게 해서 빈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좋은 배우자를 맞이 할 것을 3년간만 열심히 빌어. 답은 그거야. 궁금한 거 없어? 아이는 없어.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키워. 마음으로 키워. 혼자서 눈물 짓고 앉아 있는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는 거 아니야. 그걸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래야지만 금전적인 것도 풀린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궁금한 거 있을 텐데. 응, 말해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요즘 사는데? 요즘은 솔직히 약간 뭐 멍 때리고 살고 있긴 해. 하긴 하는데. 머리가 꽉 막혔어, 지금 이 안에. 흐려. 맑지가 않단 얘기야. 눈빛 역시도 맑지가 않고.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서 어디 가서 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집에 와가지고 대충 막 그러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 흐린 전기를 거둬야 될 거 아니니. 어? 그걸 싹 씻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초밝히라 그러는 거야. 초밝히고 계속 너는 흐린 전기 걷어주시고 맑은 전기 불어 넣어주세요 라고 빌어야 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용기 주시고 힘 주세요.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난 3년간만 근신하고 그 이후에 내가 근신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니? 내가 근신한다는 거는 내가 일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모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단돈 하루에 5,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모아. 조금씩이라도 모아놔. 어? 100만원이 200만원 되고 200만원이 300만원 될 수 있어. 그렇게 모아놔. 그래야지 너 살아가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어. 지금은 뭐 하자니 돈이 없어. 뭐 하자니 기운도 없어. 뭐 하자니 용기도 안 나. 의욕도 없어. 그냥 축축 처져 내려. 어? 결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혼도 하자니 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또 어떤 뭐 놈을 만나자니 또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믿고 내가 그걸 갖고 내 인생을 맡기나. 그것도 못 믿겠고. 다 퍼주고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 몸뚱아리 하나마저도 지금 힘겹고 아파.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신령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매달려보자라는 거야. Understand? 네.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 어? 할 수 있어. 정신 차리라고. 네. 더 궁금한 거 없어? 네.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물어봐. 다 끝났다 그래주세요. 저희 블루셔야죠.